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알파오메가에서 나온 리제로의 에밀리아 상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9월, 가격은 13,800엔입니다. DVD&, 블루레이 제1권의 일러스트를 베이스로 한 포즈로 입체화가 된 상품입니다. 다음은 등장 작품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색의 생활 설명 보도록 하죠. 편의점에 갔다가 갑자기 이세계로 소환된 주인공 나츠키 스바루는 강도의 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그를 에밀리아와 팩이 도와주게 됩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그녀가 물건을 찾는데 협력하지만 스바루와 에밀리아는 누군가의 습격에 목숨을 잃죠. 하지만 스바루가 정신을 차리자 처음 이세계에 소환되었을 장소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캐릭터 에밀리아 설명 보도록 하죠. 인간과 엘프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엘프로 은색의 긴 머리에 아메지스트색의 눈을 가진 미모의 소녀입니다. 대정령 팩과 계약하여 저온의 열량에 의한 얼음계통의 마법을 즐겨 쓰죠. 다른 미세정령도 계약관계에 있고 사속성 마법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는 정령술사라고 합니다. 자, 소개는 요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패키지에서 딱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제품을 그대로 전시를 해서 제품을 꺼내지 않고 패키지체로 그대로 전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가 눈에 띕니다. 전면부가 완전히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제품 소체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 간단하게 리제로 로고랑 뭐 리제로 문양 뭐 이런 것들만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제품을 꺼내놓지 않고도 그냥 보관을 위해서 놔두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식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제품의 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가 알파 오메가로 되어 있는데 알터와 이제 메가우스 합작 상품이라는 점에서 알터 측 상품에서 많이 보이는 이 투명한 케이스의 효과를 그대로 살려놓은 패키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 측면에는 제품의 이미지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쪽은 그대로 투명한 느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도 뭐 별도의 다른 그런 것 없이 실루엣 부분과 간단하게 연출을 해서 생각보다 되게 꽤 멋지게 굳이 이미지를 덕지덕지 쓰지 않고도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임팩트를 좀 주는 이러한 박스 패키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구성품 심플합니다. 피규어 소체하고 팩, 그리고 마법 이펙트 파츠, 그리고 베이스. 상당히 뭐 심플하다면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 옵션이라봐야 뭐 팩이랑 이펙트 정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던 그대로 이미 뭐 전면부가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성인지 이미 다 알 수 있는 형상이긴 합니다만 구성 자체는 따로 뭐 특이할 건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품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리제로에 등장하는 에밀리아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스케일은 일단 8분의 1로 되어 있어서 제품 카탈로그상의 전체 사이즈는 약 26cm로 일단 사이즈만 나와 있는 감으로 보면 작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공중에 떠 있는 포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일이 8분의 1이라서 실질적으로 피규어 소체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 통상적인 스태츄 피규어 7분의 1 상품보다는 좀 다소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높이까지 포함해서 높이가 다른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랑 비슷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소체만 놓고 보면은 다소 살짝 아담하게 느낄 수 있는 사이즈감으로 되어 있죠.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평가가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피규어 상품의 베이스가 되는 이 DVD와 블루레이 제1권의 일러스트 느낌을 봤을 때 그 느낌을 잘 반영해서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애니메이션 작화라든지 소설 사파 작화랑 뭐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좀 약간 다소 이질감이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베이스가 되는 일러스트를 놓고 나서 보면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은 재현도로서는 상당히 잘 따라왔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요. 각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각도를 돌려보더라도 이미지가 좀 다소 좀 무너지는 좀 깨는 그러한 느낌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알터랑 협력을 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인지 기본적인 조형미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리 부분에 꽃장식 충실하게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 부분에 색깔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만 반대쪽에 머리 장식 표현 부분 역시도 조형으로서 다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에밀리아의 머리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직히 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색감 표현도 그렇고 다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조형은 뭐 두말할 것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갈수록 이제 보라색기가 살짝 좀 감도는 중간중간에 보라색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가미되어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색감 느낌 표현도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머리카락 조형 표현이 좀 약간 이게 색깔도 흰색이라서 좀 약간 뭔가 묘하게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피규어 조형을 생각했을 경우에 이 정도 조형미로서는 나름 잘 감안해서 표현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밀리아와 함께 다니는 팩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위 파츠에다 결합을 해서 올려둘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합 부분이 머리카락 부분이기 때문에 끼우실 때에는 좀 무리하게 힘주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고요.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거의 뭐 손톱만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머리 부분은 또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개 방향을 바꿔서 올려둘 수가 있겠고요. 몸체 같은 경우에는 가방 부분이 고정점이 되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틀어줄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각도를 맞춰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에밀리아 이제 머리카락 위에 올라가 있는 형상인데 제품 매뉴얼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꼬리 부분을 머리카락 부분과 이제 교차를 시켜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느낌으로 하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뭐 꼭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 매뉴얼 상에는 그런 식으로 같이 함께 진행하라는 표시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에는 에밀리아가 쓰는 이 마법을 표현한 이펙트 파츠로서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고 조형을 해놨습니다. 파란색 계통의 클리어 파츠, 밑에는 이제 녹색 빛이 돌고 윗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드는 이러한 색감 표현이 상당히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형태 자체는 맨손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펙트 파츠를 핀 형태로 해서 끼우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의상 표현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다란 소매자락이 포인트였던 이 의상의 소매자락 역시 좌우 크게 조형으로서 연출을 해주고 있어서 의상의 표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펄럭이는 듯한 이 자락 표현 역시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커트는 미니스커트 형태의 조형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색감 자체에도 이제 음영 표현을 이제 보라색 계통으로 해주고 있어서 약간 못 모르고 볼 때에는 색깔 번진 것처럼 약간 묘할 수도 있는데 원래 에밀리아의 캐릭터 컬러라든지 아니면 의상에 들어가 있는 보라색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조명이나 이런 것 아래에서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음영 처리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문양 표현 같은 경우에는 금색깔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문양 표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마감 상태가 좀 불량한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쪽에 마감이 좀 벗겨진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소매자락 양쪽에 있는 요 문양 표현이 상당히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작은 포인트지만 이 목 쪽에 있는 이 장신구 역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질감 표현이라든지 이러한 느낌을 상당히 잘 살린 형태로서 조형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의상의 색감이나 전체적인 표현, 조형미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도색 상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딱 한 군데가 아쉬운 포인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트집 잡기에 가까운 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스커트 라인 부분에 있어서 살짝 도색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낄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거의 트집 잡기에 가까운 수준이고 거의 뭐 눈치챌 것 없이 그냥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품에 따라서는 이런 경계면의 마감 상태가 아주 퍼펙트하게 깨끗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이 정도면은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특히나 이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선방한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얼음 기둥이라고 해야 될지 수정이라고 해야 될지 느낌상으로는 에밀리아가 얼음 마법을 쓰니까 그것을 표현한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위에 이제 외발로 올라가서 서 있는 느낌으로서 연출을 해주고 있는 베이스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정부가 얼마나 잘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이스 자체는 보시다시피 좀 굵은 철심을 박아 놓은 형태로 고정이 됩니다. 발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해서 고정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핀 자체는 안쪽에도 들어간 깊이가 조금 있고 발 안쪽으로도 들어가는 게 꽤 많이 들어가는 형태라서 이 부분의 고정성 자체는 꽤나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걱정되는 포인트는 포즈 특성상 중심부가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 표기를 정면으로 놓고 놨을 때 느낌으로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각도를 돌려서 놓고 보게 되면은 확실히 캐릭터 중심부와 발 끝부분이 살짝 사선으로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욱이 포즈 자체가 외발로 서 있는 포즈인데다가 본체를 지지할 수 있는 별도 지지대가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이 발목 부분에 하나로만 지탱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바닥 부분은 원형 클리어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냥 리제로 타이틀 로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 자체는 뭐 심심하다면 심심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품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생각했을 때 베이스 면적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거나 제품 풀샷 느낌으로 뽑아보게 되면은 베이스 면적 대비에 비해서 피규어가 위에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인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베이스 바닥부의 면적이 좀 더 넓어서 무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스가 딱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캐릭터가 차지하는 이 좌우 공간 면적 비율에만 신경을 쓴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외발로 서 있는 데다가 고정부가 하나뿐이라서 지금 가뜩이나 기본적인 외부 충격에 쉽게 살짝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좀 바닥부가 좀 넓어서 이 외부를 이제 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안정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더욱이 베이스를 좀 더 바닥부를 넓게 만들고 그 넓은 바닥부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지지부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하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보는 입장으로서도 좀 더 안정감 있게 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약간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형미나 이런 것들은 다 잘 갖췄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좁아 보이는 베이스와 외발로 지탱하는 형태 거기에 각도축은 살짝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안정감이라는 느낌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파 오메가에서 나온 리제로의 에밀리아 피규어 상품 살펴봤습니다. 알터와 메가우스 합작인 알파 오메가 라인업으로 가성비적으로 퀄리티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케일이 1/8 이라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스태츄 피규어인 1/7에 비하면 소체 부분이 약간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품이고요. 얼굴 조형은 개인 평가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형과 도색 퀄리티는 준수합니다. 특히나 가격대까지 생각해보면 꽤나 만족도가 높을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발로 공중에 띄어놓은 포징이라서 이 무게중심, 밸런스 같은 게 좀 신경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더욱이 베이스 바닥면도 좀 작은 편이라 이러한 걱정을 좀 더 키우는 인상을 좀 주게 되네요. 보조로 좀 더 받쳐두는 베이스를 통해서 안정감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베이스가 좀 더 넓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규어 소체 퀄리티는 개인적으로는 두말할 날 없이 좀 상당히 잘 나왔다고 평가해주고 싶은데 베이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상품이 되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버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일 구독해봐.